하겠습니다. 자, 우리 Emma, do you have anything to share with us? 같이 나누실 거 있을까요? 혹시 아침에 책 읽으신 거 있어요? 아, 저는 네. 이제 어저께 우리 부산에 KBS에 대담한 사람들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어저께 제가 나왔었거든요. 오,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인지도가 있는 거여가지고 왜 옛날에 연락하다가 그냥 왜안 하고 그냥 지내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 막 카톡에 텔레비 나왔다고 캡처해가지고 보내주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완전 연예인 되셨네요. 예 어제 이제 아이고 이거 빚진 사람들은 텔레비 못 나가겠구나 그냥 그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어요. 그렇군요. 우리 오늘 연예인 모셨습니다. TV에 출연하신 와우걷기 우리 박빈 선생님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Emma, do you have anything to share? 한번 나누시고 싶은 거, 책 읽는 거, 한 구절 같은 거 괜찮아요? 특별히 없으면 패스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늘 읽은 부분 되게 좋아서 여기서도 한마디 하셔도 돼요. Emma, 없나요? What about 우리 정의다 선생님? 혹시 마이크 잠깐 살짝 켜고 이렇게 책 읽은 거 한마디? 독후감 한마디? 아직 쭉 둘러보고 있어서 아직은 네네. 나중에 정리가 되면 한번더 나누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어떤 때는 이제 이렇게 뭔가 잘안될 때는 이렇게 discourage 된다 그러죠. 영어로는 이렇게 좀 낙담이 되고 힘이 좀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월, 11월 이때가 학생들이 많이 옮기는 때예요. 그래서 기꺼이 애지중지 키워놓으면 이제 더 좋은 학원으로 이제 이렇게 갈아타는 게 많이 있는데 어제는 이제 한명 새로 들어갔어요. 우리 저기 누구지? 안재희 소개로 이제 강남 잠실에 있는데 그 친구 이렇게 한명 새로 이제 들어와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이래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왜 자꾸 나오지? 오늘 책을 읽다 보니까 어필이 한 달에 한 명만 하면은 12달이 되면은 이게 거의 5천 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어필을 제휴하는 게. 그래서 아,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한 달에 한 명씩만 새 멤버를 영입해도 엄청 좋은 거구나. 제가 이제 그 어포메이션이 한 달에 새로운 멤버 10명 모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 지나치게 욕심을 뭐 부리고 비정상적으로 너무 높이 잡았구나. 한 달에 10명 정도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명만 해도 12달만 되면 거의 4천 명, 5천 명이 된다는 거 발견하고 이게 힘과 용기를 많이 얻어서 이제 어떤 그 특강을 기획하거나 할때 이제 많이 못할까 봐 이렇게 미리 포기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하실 말씀 다 하셨죠? 책을 읽으면서 정말 힘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해 볼까요?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녹화 눌렀나요? 아, 누른 것 같아요. 그쵸? 아, 기록 중돼 있네요. 화면 공유. 혹시 소리 공유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하시나요? 여기. 요 부분이죠. 자, instead of leveraging your money, you leverage your time and relationship to build your own ultimate pipeline. 그렇게 좋다는 신개념 파이프라인, 궁극적인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뭐를 레버리지해라? 돈 필요 없다. 돈이 아니라 your time, 시간과 relationship, 관계를 레버리지해라. 그래서 now it's time to find out how,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발견할 시간이다. 그래서 자, 그 복리 법칙을 알려줬죠. 이 복리의 수학. 자, 1 플러스 1 곱하기 12. 이거는 붐하고 어떻게 되는지 보이죠? Do you think it's possible to find just one person? 자, 이거 가져진주의 문법인 거 아시죠? It's possible. 그럼 뭐가 가능하냐 이건데 실제는 여기가 주어예요. 이 부분. 그렇죠? 그래서 자, find one person. 그냥 딱한 사람 찾는 거. 우리가 10명 찾는 거 어려워요. 근데 한 달에 한명 찾는 거 쉽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한명 찾는 거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죠? It's months 한 달에. 근데 어떤 사람이요?
to join your new e-compounding business. 여러분의 자, e-compounding business 앞으로 그냥 제가 온라인 한국말로 제가 이렇게 어감이 와닿는 게 온라인 비즈니스여서 온라인 파이프라인이라고 해볼게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해서 일을 하니까 거기에 한 달에 한명 여기 이렇게 조인시키는 거 어려운 것 같은가? 가능할 것 같은가? 그러면 불가능할 것 같은가?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자, 여기부터 이제 우리 에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Just one partner 여기부터요. 네, 자, just one partner, 단한 사람의 파트너. 자, 여기 who 하면 여기 이제 관계대명사 파트너에 대한 설명이죠. Who is interested in more financial security? 좀더 경제적인 자유에 관심 있는 한 사람. More freedom, 더 많은 자유에 관심 있는 한 사람. More recognition, 더 많은 인정에 관심 있는 한 사람. And more happiness, 더 많은 행복에 관심 있는 한 사람 찾는 거. 어려울까요? 안 어렵죠. So one good person a month. That's all it takes. 필요한 거. 자, 필요하다. 돈이 든다. 우리가 뭐가 든다 할때그 든다. take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드는 거다 그게예요. 필요한 거딱 그거 하나예요. 한 좋은 사람 한 달에 한 명. 이렇게 목표를 낮추면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달 거의 10명, 지금까지는 다 가능했는데 제가 10월 달에는, 11월 달에는 학생들이 지금, 이제 기말고사 준비 기간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온라인도 중요하긴 하지만 오프라인 엄청 중요하죠. 이게 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아, 거기에 집중해야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특강 이런 거안 하고 어제도 화요일인데 이제 미니 특강도 안 하고 안 했어요. 근데 아직 남은 기간 2주나 있잖아요. 그래서 두번 정도 있기 때문에 특강 이제 화요일만 한다고 쳐도 두번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 한 명을 이제 어디서 모셔올지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달 하나씩 한 분씩만 이렇게 이렇게 오픈 모임이나 좋은 모임에 참석해서 얼마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양평의 모닥불 소민영 대표님 하시는 거에 한번 가야 되겠다. 왜냐면 이렇게 거물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거기에 가면 뭔가 좋은 이제 이렇게 항상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임이 있으면 모임에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있으면 같이 가시면 좋습니다. 와우기 선생님 관심 있으시면 토요일 오전에 저희 모닥불 축제에 한번 초청하고요. 자, 이건 홍보는 나중에 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 와우국기 선생님 하실게요. Once your partner 얘기요. Once you partner with the new president, you become his or her coach. You teach him how to form affiliate partnerships with his friends and acquaintances while you partner with the second person. 네, 여기까지 먼저 해볼까요? 자, once가 한 번이란 뜻도 있지만 일단 뭐뭐 하면 접속사로 쓰이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뭐 하면인데 your partner with that new person. 당신이 your partner가 그 당시 한 사람과 함께 이제 하기 시작하면 이런 뜻이죠. Once you are partner with that new person. 그러니까 자, 파트너가 하나 있는데 그 파트너도 또한 달에 한 명씩 계속 새로운 사람을 자기 이제 제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you become his or her coach. You take him how to form affiliate partnership with his friends and his acquaintance.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하라고요? Teach him. 그를 가르쳐 주래요. 그나 어떻게 제휴를 맺는지.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한 사람만 교육하는 거죠. 하는 일이. 이게 이해되시죠? 자, acquaintance란 말, friends는 아는 사람이 다 friends라고 하고요. 이제 이렇게 친구고, acquaintance는 친구보다는 좀 이렇게 덜 알지만 그래도 인지하고 있는 지인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while은 뜻이 두개 있죠, 원래. 뭐뭐 하는 반면 이런 뜻이 있고요. 하나는 뭐뭐 하는 동안인데 while you are partner with the second person. 자, 당신의 파트너가 두 번째 달에는 그한 사람 모셔다가 당신한테 이제 이렇게 제휴시켜 주고 당신은 그 사람을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파블로가 이제 브루노한테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준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이제 다그 파트너는 또 다른 파트너 한 사람을 하게 있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다시 M만 읽을게요. So by the end of month. 네. 네. 여기에서 제일 어렵거나 뭐 중요한 단어, affiliate이라는 단어죠. affiliate, 제휴하다라는 단어예요. 아주 좋죠. 좋은 의미. 제휴하다, 협업하다, 우리말로. 그래서 by the end of month, 그달 뒤에는 you have two affiliate partners. 그러면 자, 그달 뒤에는 이제 두 명의 affiliate이 생기게 되는 거죠. Meanwhile, your first partner has also brought a new person into your affiliate network. 그러면서 또그 새로운 파트너는 그또한 사람의 사람을 가지고 오게 되는. 이게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러죠? 다단계라 그러죠. 다단계. 의미가 나쁘게 와 있어요. 세일즈 하는 데서 다단계 나쁘게 와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경제나 이런 그 비즈니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도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이제 열심히 이제 선교 이렇게 대학생 선교회 선교에 있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시하고 강제하는 게 원투원 성경 공부예요. 1대1.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여러 명 놓고 이렇게 강의식으로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효과가 1도 없어요. 여러 명한테 동시에 말하면 여러 명다안 들어. 그런데 한 사람한테 말하면 한 사람이 잘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강의식 공부를 하다가 아이들이 다안 듣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강의식 공부해놓고 한 달씩 돌아가면서 물어보면 다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 이래갖고 돌아가면서 1대1로 이렇게 해줘요. 그럼 애들이 자기하고만 말하니까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효과적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원투원 이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걸 이제 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학습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루에 애들 이제 문법 가르칠 때 애들 막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긴 해. 애들마다 레벨이 다 다르고 실력이 달라서 책 진도가 다 달라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집합식으로 여기 7번 봐 이러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자기가 하는 부분에 한쪽에 하루에 한 개만 알려줘도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학습에서.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누구죠? 우리 와우국 선생님이죠. Now you have two group of four. Now you have a group of four, you and three others. Isn't that correct? Yeah. You can build your e-compound network first by partnering with more people each month. Now let's assume you take the slow and steady course. 네, 그래서 자 여기 비법인 거죠. 자두 달째 이 컴파운딩 두 달째 이제 여러분 네 명이 되는 거예요. 다 자기를 포함해서 자 자기 하나랑 파트너 한명또저 이제 또한 사람의 파트너 가지게 되고 또그 파트너 파트 그래서 두 달째 네 명이 되는데 자 you build 이 컴파운딩 네트워크 faster 자더 빨리 이제 만듭니다. by partnership with more people each month 한 달에 한 명씩 파트너십 만드는 것으로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But let's assume you take the slow and steady course. 자, 빨리 하는 사람인데 천천히 하지만 스테디하다, 꾸준한 거죠. 우리 거북이와 토끼 경주에서 우리가 slow and steady, 자, 거북이를 그러니까 상징하는 거죠. 느리지만 꾸준한 거 그런 코스를 한다고 이제 확 assume 확 이제 추측합시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에마가 또 해보세요. 에마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Then You will end the process. By the end of the first year, you will have known partnered with 12 people. You will first meet each month. And let's assume that each one of them has partnered with one new person each month as well. 네, 여기까지 보죠. 자, 여기 keep 플러스 동사 ing는 그것을 계속하다죠. 그래서 then 그런 다음 you keep repeating the process. 여러분 계속 그 과정을 반복하세요. 그죠? 요 명령 문제 이게 you keep 하면 반복하세요. By the end of the first year 첫해 이제 마지막 다 말에는 자, 첫해 마지막에는 you would have personally partnered with 12 people. 개인적으로 파트너십 맺은 12명을 사람을 가질 것입니다. One new person each month. 한 달에 한 사람.
한 달에 새로운 사람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And let's assume that each one of them has partnered with one new person each month as well. 그리고 그한 사람도 매달 한 사람씩 새로운 파트너들 맺었다고 assume. 자, 가정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시 에마가 마저 읽어볼까요? 넘기 갈 때까지. This is one of the measures of compounding choice. 키킨이라면 네, 키킨 차고 들어간다 이런 뜻인데 효과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this is where the magic compounding kicks in. 여기서 바로 그 복리의 이제 magic compounding 마술적인 그 복리의 마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자, 엠마 계속 읽어보세요. 한줄 더. By the end of 12 months, your network could compound to 4,000 businesses of every independent business 네. owners.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명씩 하다 보면은 이 법칙에 의해서 자, 12번째 되는 달에 4,096명의 어필리에이티드, 자, 제휴된 개인들을 비즈니스 오너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대표님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신기하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명만 해도 한 사람이 계속하면 4,000명, 1년 지나면. 자, 그다음에 우리 와우기 박민혜 선생님 하시겠습니다. Now there here's your Now, here's your really exciting part. D. The e-commerce company pays you a percentage of the sales volume of your entire affiliate network. 예, 먼저 하고 갈까요? 예. 자, 여기에 정말 이제 여기에 정말로 신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컴퍼니 이제 그 네트워크 그 온라인 그 컴퍼니가 여러분한테 당신에게 그 세일즈 볼륨은 이제 그 판매량이죠. 판매 전체 판매량의 1%를 준다. 그러면 1%면은 100분의 1이죠. 그죠? 퍼센트니까. 그러면 또 계속 읽어보세요. If you If you have. could have 4,000 people buying an average of $100 worth of products each month, the total product volume is $400,000 맞아요. a 네. month. 네. 끝까지 할까요? If your e-business partner pays you 1% to 3% of that volume, you'd be earning $4,000 to $12,000 a month. 예. 네. 사우전 할때 그러니까 싸가 혀가 어디 있나 한번 보세요. 자, 혀가 윗니 밖으로 살짝 0.5cm 나오셨다가 들어가면 싸보다는 따처럼 들리죠. 1,000, 4,000, 12,000 이렇게 발음하시면 좋으세요. 네네. 그래서 자, 만약에 여러분이 4,000명의 사람이 있는데 average $100 worth of product 있지만 한 달에 100불어치만 산다면 한 사람이 평균 100불이면은 12만 원 정도인가요? 그렇게 산다면 the total product volume is $400,000 a month. 자, 40만 불이 되는 거예요. 40만 불 엄청난 거죠. So if your e-business partners pays you 1% to 3% of that volume, 자, 1%에서 3%만 지급을 해도 you'd be earning $4,000 to $12,000 a month. 자, 한 달에 4,000달러에서 자, 12,000달러를 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급하거든요. 지금 온라인 세계에서 지금 말씀드렸죠. 그 옛날에 미리 세워진 기존 그룹에서는 5대 5예요. 엄청 많아요. 반을 줘야 되는데 또 새로 생기는 신흥 그룹에서는 30%까지 우리 그 협업하시는 그 방장님들한테 지급을 해요. 그래서 강사가 이제 3분의 1을 가지고 이제 협업하시는 분들한테 3분의 1이나 주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만 맘만 들여서 강의가 끊기지 않게 이렇게 하면 저는 요즘 배우는 게 저는 이렇게 이제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 집중하느라고 자꾸 이거 온라인을 자꾸 이렇게 꾸준하게 못 하는데 새로 하시는 그런 파트너들 보니까 벌써 다 내년 상반기까지 꽉차 있어서 제가 강의 모셔오려고 그래도 모셔올 수도 없어요. 한분 이제 모셔오는데 다
내년 3월 며칠 날, 그다음에 2월 며칠 날, 이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인재 신경 쓰기 시작해서 인재 강의 특강 스케줄 잡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특강해주고 또 제휴하고 이렇게 자기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잘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노션 강의해주고 어떤 사람은 계속 말로 쓰는 블로그 강의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이제 캔바 강의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 클래스 카드 활용 강의해요. 네. 클래스 카드는 이제 비즈니스 계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있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저 방에서 이제 강의해주고, 그 대신 이제 다른 분들 이제 주로 경기가 불경기니까 다돈 버는 데 관심 많으세요. 어떻게 하면 수익할 수 있을까? 블로그만 잘 써도 우리가 외식비가 한 달에 많이 나가는데 10만씩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블로그만 잘 써도 그냥 체험단에 가입해서 맛있는 음식을 공짜로 먹게 하고 그다음에 머리도 공짜로 하고 마사지도 공짜로 하고 해서 결론적으로 하면 한 달에 막 몇십만 원에서 백만 원까지 절감하는 그런 혜택들을 받게 되시니까 블로그 이제 그 강의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만약 못한다면 그냥 그런 강사들을 모셔서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 3%가 아니라 진짜 현실 세계에서 30%씩이나 이제 수익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픈 채팅방 운영할 만합니다. 우리 박미선 선생님 당장 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고 지금 여력이 벌써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하실 수 있어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우리 박미선 선생님 한번더 할까요? Now you do you see? Now, do you see why I call it compounding the ultimate pipeline? 네. It combines the exponential growth of compound with the convenience and the reach of e-commerce. 여기까지 먼저 하고 갈까요? 길어지니까. 자, 이제 왜 제가 그 이컴파운딩 자그 인터넷으로 하는 복리 그것이 궁극적인 파이프라인, 신개념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런 뜻이죠. 자, 이 컴바인즈 뭐 이렇게 같이 묶는다죠. 우리 콤보할 때그 콤보가 요 컴바인의 약자예요. 익스포넨셜 그로스. 자, 기하급수적인 그 복리의 성장과 convenience and the reach of commerce. 이 비즈니스의 편안함을 같이 묶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 now, 여기부터 읽어볼까요? Yeah, not only does the ultimate pipeline keep pumping out profit, but like Pablo, you grow your pipeline by leveraging your time instead of 네. your money. 그렇죠.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길어도요. 자, 여기 핵심을 물어보시면, Not only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온 건 전부 A예요. But 다음에, but also. also인데, also는 생략하기도 하는데, but 다음에 A가 B예요. 그러니까, A뿐만 아니라 B다. A뿐만 아니라 B도 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Not only does the ultimate pipeline keeps pounding out profit. 자, 이득이죠. 이익. 자, 그 궁극적인 파이프라인이 이익을 계속해서 keep ing는 계속 뭐뭐 하다 그랬죠? 계속해서 pumping out 자 이익을 펌프 이렇게 뽑아낼 뿐만 아니라 but like Pablo처럼 you grow your pipeline 여러분의 파이프라인을 계속 또 성장시키는 거예요. 뭐 함으로써 by leveraging your time instead of your money 돈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그래서 우리가 관계성을 맺는 데는 돈보다는 사실 시간이 들어가고 돈도 살짝 들어가요. 자, 제가 이제 아침마다 8시에서 10시까지 아웃풋 챌린지라는 챌린지에 참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시간이 사실은 돈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배운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데 리더가 되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냐면 그 사람 편이 돼주는 거예요. 그 사람 편.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편이 되어주고 또갈수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거 지원해서 뭐 하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거에 같이 가담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리더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지만 살짝 돈이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과 관계성을 레버리지 하면서 돈도 벌면서 계속 성장을 계속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이제 에마가 하겠습니다. 자, The Beauty of E-Compounding. 무리한 컴파운드 just like your phone 이러한 knowledge can start
More participants or willingness to contribute as opposed to cookies. You don't need any special skills. It's just to what you do everything. Talk to people. 네, 이게 매력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이걸 읽으면서 다 힘이 났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멋진 그 온라인 파이프라인 만드는 비법이 그냥 you talk to people. 사람들한테 말을 해라요. 뭘로요? 블로그로요. 또 뭘로요? 유튜브로요. 또 뭘로요? 그 다음에 인스타로요. 그래서 요즘 당근도 많이 해요. 당근 마켓에서도. 근데 당근도 굉장히 친근한 이름에 당신의 근처란 뜻이래요. 당근이.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그 마을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래요. 그래서 The beauty of e-compounding that you don't need a lot of money to get started. 시작하는데 돈이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하면 적어도 몇천만 원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는 데는. 근데 이 비즈니스 그렇지 않죠. It's only takes months or a few years to build. 만드는데 그냥 수개월에서 그냥 수년 한몇 년. 요즘 사람들은 거의 그냥 몇 개월 만에 한두 달세달세달 만에도 막 5천 명씩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능력자요. As opposed to decades. 대개 하면 10년이죠. S가 붙었으니까 수십 년에 걸리는데 반면에 그냥 이거는 이 컴파운딩 비즈니스 만드는 거는 그냥 몇 달이나 몇 년이면 2 to 5 years라 해서 2년에서 5년 걸린다 그랬죠? 그거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you don't need any special skills.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어요. 얘기했죠. You just do what you do every day. Talk to people. 그냥 여러분이 날마다 하는 거를 그냥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페셜 스킬이 필요 없다. 제일 쉬운 게 유튜브인 것 같아요. 제일 쉬운 거. 그냥 틀어놓고 찍어. 자기가 하는 거. 그래서 저도 요새 지금 계속 해보고 있는데, 그렇죠. 자기가 하는 행동을 3년만 계속하면 그것이 브랜딩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공부하면서 동시에 틈새 운동하는 거. 아령 들고 스쿼트 이제 하체 운동하다가 우리 이영주 강사님 알려줘서 상체 운동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복근 생기나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틈만 나면 강의 들으면서도 사실은 이렇게 막그 컴퓨터로 따라하면서 기술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강의가 아니라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들으면 되는 강의 같은 거는 이렇게 아바타를 켜고 일어나서 아령 들고 스쿼트 하면서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 졸지도 않고 훨씬 더 집중력 있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머리가 산소가 많이 이렇게 공급될수록 어때요? 더 많이 이렇게 뇌가 활성화돼서 더 머리가 또랑또랑해지면 졸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다시 누구 차례죠? 제가 꼭 까먹어요. 말하다 보면 우리 이 M 여기. 우리 저기 박민 선생님 하시면 되죠? You help people cut through. Yeah. You help people cut through the confusion and cut off the internet, and you get paid for it. 네, 여기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컴퓨전은 혼동이죠. 혼동. 그다음에 클러터는 제가 이렇게 걸림돌 정도로 해석하면 좋다 그랬죠. 이렇게 방에 뭐책 같은 거 많이 쌓아놓으면 지나가다 이렇게 건드리는 그런 걸림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람들이 그 혼동과 그 걸림돌, 인터넷의 혼동과 걸림돌을 컷트루 통과하도록 도와주세요. 인터넷에 살짝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이게 줌이 전 이제 엄청 쉬운데 아주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몇십 년씩 뭐 20, 30년씩 그 강의 경력이 있는 원장님들도 줌 어떻게 녹화해요? 뭐 눌러요? 화면 공유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모르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게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극복하도록 그냥 도와주면 됩니다. 이제 기술도 작은 기술도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해 주는데 you get paid for it. 그것에 돈을 받으세요. 그렇게 한테 대가를 지불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클래스카드 같은 경우도 본사에서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저한테 엄청 쉬운데 어려워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도와주고 챌린지에서 한 달에 일정 부분 받잖아요. 그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맨 마지막. If you can talk and point and click, then you. 네, 자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말할 수 있으면 가르치고 포인트를 이제 강조하고 클릭할 수 있으면. Then you can 마저 읽어보세요. 예. Can leverage your time and your relationships to build ultimate pipeline. Ultimate pipeline, 그죠? 궁극적인 최상의 최신의.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과 관계성을
뭐 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파이프라인 만드는데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가리키고 클릭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이 여기 잘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가리키는 거, 이렇게 하이라이트 기능을 사용하고 이렇게 클릭할 수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특별한 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명 강의는 시간을 잘 지키는 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딱 지켜서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잠깐 정리하죠. 자, 그 복리의 마법은 한 달에 한 명이면 족하다. 한 달에 한 명씩만 협업을 하는 사람을 맺으면 12달 후에는 그 사람이 또한 사람에서 4,000명이나 되고, 자, 4,000명의 그 이제 인원을 가지게 됐을 때 우리 그 파트너십을 1%만 받아도 엄청난 수익이 되는데, 우리는 현실의 세계는 30%씩이나 준다는 거, 방장님들한테. 그래서 여러분 오픈 채팅방 당장 만드셔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한 명씩 해서 처음에는 가족 초대하세요. 한 명씩, 한 명씩. 가족한테 한 명씩 부탁하세요. 한 명씩만 데려오세요.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오픈 채팅방의 규모가 커질수록 다른 사람들과 제휴하기가 쉬워요. 200명 미만이면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잘안 하려고 해요. 적어도 200명 이상은 돼야지 강의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방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오픈 채팅방 하시는 법 모르신다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하나하나씩 알려주면 일단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채팅방 운영하시는 어떻게 활성화하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다 어떻게 이제 이렇게 그죠 공지에 게시판 넣는지 이런 거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Thank you for joining. 너무 감사하고요. 명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 시간에 딱 끝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에마랑 하나 시작했는데 이게 중고생들이 많이 안 들어와서 계속 고민했는데 이제는 한분한 분씩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조인하게 되셔서 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모임에 한 달에 한 분씩 새로운 분을 초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joining. Have a 네, wonderful day.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